네, 장 초반에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신송홀딩스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가 흑해연안을 봉쇄를 했죠. 이렇게 되면서 미수출국 5위가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서 식량 위기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밀 가격만 보시더라도요, 올초 대비해서 지금 60% 상승하게 되면서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각 나라의 곡물 재고가 소진이 되는 게 실어짐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바로 식량 재앙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장 초반에 20% 갭상 출발이 나왔고요. 약간 상승폭을 조절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6% 넘어가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위즈 스튜디오입니다. 이 컴투스와 함께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이번에 해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당초 1,050억 원을 투자해서 배우 매니지먼트사입니다.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없던 일로 했다라고 공시했는데요. 당초에는 위즈익이 800억 원, 그리고 컴투스가 250억 원을 출자를 해서 9주 인수와 신주 배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티스트 컴퍼니는 배우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가 만든 회사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위즈 측에서는 투자 합의서에 대한 해제 합의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라면서 해제 합의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완전한 합의를 구성해서 체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고요. 주가는 4% 가까운 반등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에디슨 이동 보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억 규모의 배터리 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자금력과 향후 전기차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자체 평가 함께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도 설전 품질 관리와 안전 관련 규정 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셀을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 체결은 파트너사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0% 넘게 주가 탄력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윗골이 달고 있는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가격대는 11,150원 기록하면서 12% 넘어가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지속적인 증설 추진과 판가 개선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또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탄소섬유 플랜트를 100%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제품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탄소섬유 수급이 타이트한 것을 반영을 해서 국내 탄소섬유 수출 판가 또한 지난 3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적인 증설이 추진되고 있고요. 수소 저장용기 시장 개화 등을 감안하면 내년 그리고 이후년에 본격적인 가치 평가가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은 낙폭주입니다. 신고점 대비 40% 넘게 눌림목이 발생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활발하게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7% 가까운 강한 탄력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영화 두 편이 이번에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서 동시에 수상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탄력받고 있는 종목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CTK도 그 중에 하나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회사가 두 편의 투자 매급을 맡은 CJ E&M과 투자와 마케팅 전략적 제휴 계약을 맺고 투자 유치를 확정한 바가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넓히게 되면서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방 변동 굉장히 크게 좀 노출이 되면서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6%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길게 윗꼬리를 달고 있는 패턴이고요. 상승폭 계속 줄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9,300원대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무거운 지주사가 오늘 가볍게 움직이는데요. LG입니다.
최근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5천억 원금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LG가 내놓은 주주가치 재고안에는 지금 재고안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LG는 5천억 원금의 자기 주식을 지금 사들이겠다고 지난 금요일에 장마치고 공시했고요. KB증권과 신탁계약을 맺고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와 함께 배당 정책 개선안도 함께 좀 발표가 나왔는데요. 기존에는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라는 제약이 있었긴 했는데 이를 없애게 되면서 배당 재원을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앞으로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 환심을 사고 있는 분위기고요. 현재 구간의 주가는 장중 고가 탄력 다 유지가 되면서 8만 원대 오랜만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께서 특징주 리스트 정리해봤습니다.